예? 네. 아유, 저 승구 씨의 꽃바람 여인은 뭐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아주 신나게 합창들 하시네요. 네. 아니 근데 왜 그 저분은 저 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잔 주시려고? 토마토 주세요. 토마토 줬어? 빨리 주세요. 어머. 어차피 옷도 빨간 토마토 옷인데 지금. 아 지금 드시게요? 아뭐 주시면 뭐 먹지 뭐. 어머어머. 아유 야, 이렇게 또... 인심 좋은 곳이 양구입니다. 아유. 와 역시. 예. 에? 아 그래 이. 어머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엄마. 아, 아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. 조금만요. 어머 감사합니다.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. 예 아유. 이렇게 착한 분이 머리는 좀 빠져갖고 그래. 머리 그냥 콸콸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배. 네. 아유 건배. 예 속과 겉이 빨간 토마토야. 오 맛있다. 야, 기가 막히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렇게 인심이 좋다니까. 네. 야, 그냥 아. 토마토 주스가 아니네요. 왜? 사랑과 정이 넘치는 토마토 주스였던 것 같아요. 엄수 주 CF 같으네. 아, 사랑과 정을 나눈 토마토. 저래. 네. 네. 이곳 양구에는 해안분지인 펀치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? 맞습니다. 네. 예, 예전에요. 네. 한국 전쟁 당시에요. 네. 이 외국의 한 전군 기자가요. 이 분지를 보고 마치 화채가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펀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아마 하네요. 그 전군 기자는 네. 그 당시에 화채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. 네? 아, 그럼 네. 아, 일린 있어요. 그럼 만약에 네. 우리 허참 씨가 그 종군 기자였다면 네. 이 분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나는 가마솥 누룽지. 지금 누룽지 드시고 싶으시죠? 아유, 뭐 먹어서 그래. 정말이지 6.25 때 부산까지 밀려갔었잖아. 아. 네? DMZ와 한국전장의 그 비극적인 현장을 우리가 사사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어디요? 바로 그거죠. 펀치볼. 펀치볼. 예. 맞습니다. 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양구에 오시면 꼭 펀치볼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한번 보세요. 네. 네. 전국톱텐 거 아시죠?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. 예. 장르를 초월한 노래를 들어보는 이것이 가요다 시간인데요. 오늘은요. 전 이분 너무 좋아요. 그래요?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가수입니다. 누군데요? 김수희 씨입니다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김수희 씨.